여러분 안녕하십니까? PD 수첩입니다. 교수님과 성폭력, 그다지 입에 담고 싶지 않은 말입니다만은 현실은 그렇지가 않은 모양입니다. 교수 학생 간의 성폭력이 심심치 않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가해자인 교수는 발뺌하기 일쑤이고 대학 당국은 그저 덮기에 급급하면서 피해자인 학생은 2중, 3중의 고통에 시달린다고 합니다. 대학 내 교수 성폭력의 실태와 문제점, 조준묵, 이동희 PD가 취재했습니다. 지난 12월 2일, 한 대학 교수가 경찰에 체포되었습니다. 자신이 가르치던 대학원생 두 명을 성폭행한 혐의입니다. 눈 떴을 때는 교수님 제 위에서 저 성폭행하고 계셨을 때였거든요. 그리고 나서 제가 이렇게 밀쳤는데 밀치지 않았고, 그 다음에 필름이 끊겼고, 그 다음에는 아침이었거든요. 직장을 다니던 두 사람은 강단에 서기 위해 지난 3월 야간 대학원에 진학했다. 이 같은 일을 당했다고 합니다. 아침에 깼는데 뭔가 옆 오른쪽에는 뭐 사람이 이쪽에는 교수님 있고 그러니까 옷은 벗겨져 있고 그러니까 정신이 하나도 없었죠. 그런 상황에서 제가 일어나서 옷을 찾아입었는데 이제 교수님이 딱 일어나시는데 알몸인 거 보고 더 놀랐고. 가해자는 치의학계에서는 제법 이름이 알려진 서 교수. 학생들 사이에서는 상당히 신망 받는 교수였다고 합니다. 근데 공교롭게 세 명 다 두 명이 그랬다는 거죠? 어떻게 된 겁니까? 모르겠습니다. 잘 모르시겠다. 전에는 그런 적이 없으십니까? 네, 없습니다. 사건이 있던 날. 그날은 대학원 교수들의 모임이 있었습니다. 김양과 이양은 다른 대학원생들과 함께 회식 자리인 단란 주점에 따라가게 됐다고 합니다. 저희들은 무슨 자리인지도 모르고 그냥 얼떨결에 따라간 거예요. 뭐 선배가 아유 그냥 이럴 때 모른 척하고 가는 거라고. 그래서 저희는 어떨결에 그냥 무슨 자리인지도 모르고 따라간 거예요. 이럴 때 모른 척하고 가는 거라는 게 무슨 말이죠? 아니 그냥 그런 자리 있으면 그냥 얼굴에도 한 번 더 비치라고. 여학생이 대부분인 이과에서 수업이 끝난 후 교수들과 함께 회식을 하거나 술자리를 갖는 것은 흔한 일이었습니다. 학교 모임. 학교 모임 때 같이 오시고 워낙 많이 오셔가지고 솔직하게 봐서 워낙 자주 오시니까는. 그러나 인맥을 중시하는 대학원의 풍토에서 교수들과 함께하는 회식 자리를 거부하기란 쉽지 않다고 합니다. 일주일에 한 번씩 세미나 하고 이렇게 수업을 끝난 다음에 그런 자리들이 굉장히 많아요. 술자리 이런 술자리나 이런 것도 예, 회식이나 아니면 뭐. 바를 간달지 아니면 노래방을 간달지 뭐 이런 것들이 많아요. 당연히 부담스러운 자리일 수밖에 없죠. 근데 이제 안 어울릴 수는 없으니까 이제 눈도 장 겸. 밤 12시 2차는 거기서 끝났습니다. 그러나 술을 마신 상태라 운전을 할 수 없었기 때문에 술도 깨고 갈 겸 다시 카페로 들어갔습니다. 그러나 그 자리는 어느새 술자리로 이어졌습니다. 폭탄주가 오고 갔고 피해 학생들은 난생 처음 폭탄주를 마셨다고 합니다. 제가 보통 때 맥주 200 못 마시고요. 소주 두 잔 마시면 가요. 왜 이렇게 무리해서 드신 거죠? 그때 분위기가 무리해서 먹을 수밖에 없었던 게 교수님이 전에 수업을 했었는데 발표 수업 때 교수님한테 제가 조금 많이 깨졌어요. 그래서 그때 교수님이 되게 무서웠고 굉장히 어려웠었거든요. 그리고 그 교수님이랑 개인적으로 친분관계가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 바로 옆에서 먹었던 거는 그게 처음이었어요. 평소 주량보다 훨씬 많은 양을 마신 두 사람. 그 자리에서 김양은 성추행도 당했다고 합니다. 저는 한 커트만 기억이 나요. 제가 술자리 구토하고 그러고 돌아왔을 때 근데 제가 원래 교수님 옆자리였거든요. 그래서 교수님 옆자리에 앉았을 때 교수님이 입 맞추고 상의에다 손을 넣어서 가슴을 만졌는데 그때는 단란주점 여정호번까지 합류한 그날의 술자리는 새벽 5시까지 이어졌다고 합니다. 카페를 나올 때 이미 두 사람은 인사불성이었습니다. 여자들이랑 제가 같이 나와서 제 차에 태웠어요. 교수님하고 그 원장님 뒤쪽에 계시는데 근데 태우자마자 이렇게 잔 거예요. 태워갖고 이제 이렇게 좀 이렇게 앉았더니 이렇게 둘이 이렇게 자더라고요. 그래서 안 되겠다고 이제 내가 차에서 나와서 안 되겠다고 둘이 가서 여관을 가서 재우고 우리 셋이 가자고. 그러나 먼저 모텔로 올라가 방을 잡고 기다렸지만 두 여학생은 한참을 기다려도 오지 않았다고 합니다.
찾아봤다잖아요. 제가 몇 바퀴 돌았다니까요. 그 덕카페까지 갔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안 찾는 게 이상한 거죠. 셋 다 취했는데 걱정돼가지고 몇 바퀴. 그리고 술한테 계속 물어봤어요. 바깥에 어디 있나. 그 안에 있을 거라고 생각도 못했어요. 일행은 결국 서 교수와 두 여학생을 찾지 못한 채 헤어졌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 아침 두 여학생이 눈을 떴을 때 서 교수는 한 방에 있었던 것입니다. 침대 보니까 언니가 가운데 앉아 누워있고요. 그 다음에 교수님이 있었었어요. 그리고 저는 저만 당한 거로 생각하고 좀 수치스럽더라고요. 그래서 모르게 무시 좀 있다가 살짝 눈을 떴었을 때 여기 위에 뭔가 흐릿하게 그 교수님이 있었다라는 그거는 그러고는 다시 그냥 이렇게 팍 다시 그랬던 것 같아요 그때. 그러고는 아침에 이제 거의 상의는 입혀져 있었지만 하의는 입혀져 있었으니까. 경찰은 술에 취해 심신상실 상태인 학생들을 성폭행한 혐의로 서 교수를 구속했습니다. 뛰어서 일어나서 보니까 열광이었습니다. 그 시간에 대해서 허겁지겁 나오는데 급급했습니다. 그 일어나 보니까 알몸이었다 하체가. 그건 어떻게 된 거죠? 그것도 잘 기억이 없었습니다. 경찰 수사에서 서 교수는 성폭행 사실을 전면 부인했습니다. 교수는 내가 알몸인 것도 나는 기억이 없다는 거예요. 9시 10분에도. 일어나서 옷 입고 가셨을까요? 네. 그러나 나는 알몸이면 내 몸이 알몸이었는지까지도 나는 기억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사건 직후 피해 학생이 다녀간 산부인과에서 발급한 진단서는 성관계가 분명한 사실임을 입증하고 있습니다. 보통 성관계 아니고 전형막이 뭐 저절로 파열될 수도 있긴 하지만 네, 뭐 이렇게 아주 출혈이 같이 있는 정도로까지 열상이 뚜렷하게 있는 경우는 주로 성관계에 의해서만 그렇게 주로 파열이 되죠. 뚜렷한 그 열상이 있었거든요. 그리고 이제 열상된 그 부위에 이렇게 출혈, 피가 같이 맺혀 있었어요. 그래서 이런 상황은 보면은 분명히 성관계가 있었다는 것을 뒷받침하죠. 국과수의 DNA 검사 결과 피해 여학생의 몸에서 채취한 정액이 서 교수의 것과 일치하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게다가 두 사람은 성병의 일종인 클라미디어에 똑같이 감염되었다는 사실도 확인되었습니다. 현재 피해 학생들은 서 교수가 성폭행한 사실을 분명히 인지하고 있었다고 주장합니다. 그건 아니에요. 분명히 그 두 번째 만났을 때 저한테 좀 그날 자기가 그런 성폭행 한 거에 대한 걸 언급을 조금 하셨기 때문에 그건 절대 아니라고 봐요. 사건 다음 날 서 교수는 두 사람에게 여러 차례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연락달라는 그 메시지가 와서요. 제가 전화가 여러 통 왔었는데 제가 전화를 못 받아서 그래서 제가 전화를 했어요. 그랬더니 너 괜찮니? 안 아프니? 물어보고 오늘 하루 종일 손에 이게 하나도 안 잡혔다면서 지금 만나자 하시는 거예요. 수차례 연락 끝에 그날 밤 서 교수는 또 다른 피해자인 이 양을 만날 수 있었다고 합니다. 다음 날 그 학생 다시 한번 불을 불러주지 않습니까? 아산에서 그때 뭐라고 하셨어요? 어떻게 해야 되나 그러잖아. 얼굴을 못 쳐다보겠더라고요. 그래서 계속 딴 척만 했거든요. 그래서 눈도 못 마주치고 그러니까 교수님이 일부러 눈 안 마주치려고 그러는 거지? 그러면서 뭐 시집 같은 게 있었는데 뭐 그래서 뭐 그런 걸 읽어주시면 우리 이거 읽어주게 할까? 사과하고 났으면 그런 식으로 나오면 안 되죠. 무슨 시를 왜 읽어줘요 거기서. 그 신앙독을 왜 해줘요. 3일 후 피해자 김양도 서 교수를 만났습니다. 그 자리에서 김양은 대화 내용을 녹취했다고 합니다. 서 교수로부터 성폭행에 대한 사과는 없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는 미안한 마음으로 오셨을 줄 알았어요. 웃으시면서 들어오시는 거예요. 기분이 나쁘더라고요. 아니, 지금 좋은 일 해놓고 만나는 것도 아니고. 성폭행 사실을 인정하느냐는 김양의 질문에 서 교수는 다음과 같이 대답했습니다. 피해자들의 주장에 대한 서 교수의 반론을 듣기 위해 면회를 신청했지만 면회는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이유는 뭐라고 그러시던가요? 서 교수는 대답 대신 변호사를 통해 한 통의 팩스를 보내왔습니다. PD수첩의 방송으로 서 교수가 회복할 수 없는 치명적인 피해를 입는 경우 민 형사적인 책임을 묻겠다는 것이었습니다. 네, 이 명예훼손을 이유로 방영중지 요청이 들어왔습니다만 이 혐의 내용이 사실이라면 죄질에 있어서는 파렴치범의 것과 크게 다를 바가 없어 보입니다. 이동희 PD, 지금 서 교수가 일단 혐의 내용을 부인하고 있는데 이 검사 결과들은 지금 서 교수의 주장과는 어긋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대부분의 성폭행 사건에서 가해자는 사실 자체를 부인한다고 하는데 이 사건도 마찬가지입니다. 서 교수 역시 범행을 부인하고 있습니다. 보다 정확한 것은 검찰 조사를 통해서 밝혀지겠지만 성폭행 여부와 관계없이 이 사건을 통해 드러난 교수의 도덕성 문제만은 결코 관가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네, 이 조중욱 PD, 지금 이 앞에 사건이 어쩌다 일어난 사건이면 좋겠는데 이 대학 내 성폭력 실태가 생각보다 심각하다면서요? 네, 작년 여성부에서 한 대학 내 성희롱 실태 조사에 따르면 가해자는 누구냐는 질문에 남학생 47.1%에 이어 남성 교수가 17.6%로 두 번째를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저희가 취재한 대학에서도 이러한 실태는 어렵지 않게 만날 수 있었습니다. 칭찬해! 희망으로! 다른 시대는 가능하다! 서울시립대의 총학생회장 후보 선전 전 조금은 특별한 공약이 등장합니다. 총학생회장 더군다나 이 성추행 교수들에게 내려지는 재심의 결과는 결과에 대해서는 아무도 이의를 제기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런 사건을 교수 성추행 문제 해결을 선거 공약으로 내건 것입니다. 그리고 학내에서는 지금 한 성추행 교수의 해임을 요구하는 서명 작업이 한창이었습니다. 올 1월 국문과에서 생긴 성추행이 발단이 되었습니다. 성추행이 있었던 곳은 국문과 정교수의 연구실이었습니다. 선생님 이렇게 움직이면 공포스럽고 그랬는데 갑자기 자리에서 일어나더니 이제 가까이 와서 오더니 양쪽 귀를 잡아요. 정 교수는 매주 김양을 자신의 교수 연구실로 불러 진로 상담과 함께 영어 공부를 시키고 있었습니다. 공부를 시킨다며 손을 쓰다듬더니 갑자기 여학생의 귀를 잡고 세 차례에 걸쳐 추행을 했다고 합니다. 귀를 세게 잡더니 제가 고개를 계속 숙였거든요. 그러니까 완강하게 탁 해서 고개가 올라간 상황이었는데 저한테 이렇게 다가오더라고요. 그래서 입을 맞추고 혓바닥을 쳤어요. 심한 불쾌감을 느낀 김양은 곧바로 가방을 챙기고 정 교수의 연구실을 빠져나오려고 했습니다. 정신도 없이 그냥 가방부터 맸어요. 가방부터 메고 나갈 채비를 하니까 선생님이 뭐 그러면은 다음 주부터 열심히 공부하는 거다 그래요. 같이 둘이 또 이제 네. 영어 공부를 하는 걸로. 예, 공부하는 거다 그래요. 그래서 고개를 끄덕거렸어요. 그러니까는 화이팅 그래요 저한테. 그래서 예, 이랬더니 너도 화이팅 하래요. 그래서 제가 막 거의 막 예, 화이팅 이러면서 그냥 나갔거든요. 이렇게 나갔는데 나가면서도 정신이 안 들고 거의 머리가 이렇게 소용돌이가 치더라고요. 김양은 곧바로 선배 두 명에게 이 사실을 알렸습니다. 그리고 바로 다음 날 정 교수를 찾아가 해명과 사과를 요구했습니다. 성추행 했느냐라고 물었을 때 성추행 사실 없다가 아니라 성추행 사실 자체를 얘기를 안 하는 거죠. 상황 자체를 말을 못하게 하는 것이죠. 정 교수가 사과를 하지 않자 학생들은 성추행을 학내에 알리는 한편 투표를 거쳐 자진 사퇴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그러나 오히려 정 교수는 김양에게 내용 증명을 보내 민 형사상의 책임을 묻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성추행 사건이 알려지자 김양과 같은 피해자들이 더 있음이 드러났습니다. 선생님이 이렇게 옆으로 오셔서 제 손을 잡으시면서 번역을 참 잘하는구나 그렇게 말씀을 하시고
한번 손을 잡으면 잘 놓지 않으셨어요. 저녁 먹고 소화될 겸 좀 걷자라고 하시면서 이렇게 교정을 걸으면서 손을 잡고 그러셨어요. 처음에는 손 잡고 팔 이런 데 이렇게 좀 이렇게 잡으시다가 제가 그때 5월이고 5, 6월이니까 덥잖아. 반바지 입었는데 이렇게 다리도 이렇게 좀 만지셨어요. 그러나 성추행 사건에 대한 학교 측과 동료 교수들의 대응은 소극적이었습니다. 막 눈물을 보이세요, 저희한테. 그 동료 교수님들이. 그러면서 자기네들이 어떻게, 그러니까 그분들이 어떻게 싸운 과고 어떤 건데 이렇게 무너질 수는 없다. 무조건 용서해라 라고 했어요. 가오가다. 그분이 그래도 학교 20년 넘게 공직했는데 실수 그런 그 증거가 없는데 확실한 건 아마 모르지만 증거가 없는데 그 양반이 또 연구 실제라 이런 거 굉장히 우스해요. 대학 내 성폭력 문제 해결을 가로막는 데는 교수 사회의 연대의식도 한몫한다고 합니다. 일본에서 만난 마끼리 씨. 그녀 역시 교수 성추행의 피해자입니다. 등을 이렇게 만지고 제 머리를 이렇게 자기 어깨로 이렇게 안고 그런 스킨십이라 하면 그런데 너무 심하게 했어요, 그거를. 동국대에 교환 학생으로 왔던 마끼리 씨. 이후 일본으로 돌아온 그녀는 지난 2000년 7월 한국에서 개공 교수로 온 김 교수를 홋카이도에서 만나게 됐습니다. 일본에서 한국의 은사를 만났다는 반가운 마음에 술을 마시고 노래방까지 갔습니다. 그러나 술에 취한 김 교수는 마끼리 씨를 강제로 안고 추행했다고 합니다. 뒤에서 이렇게 안는 거예요. 그리고 뒤에서 안으면서 이렇게 손으로 만지는 거예요, 몸을. 그래서 너무 싫으니까 이렇게 도망가려고 막 움직였는데 이렇게 돌아섰는데 앞에서 이렇게 또다시 이렇게 안고 키스를 하는 거예요. 사건 직후 김 교수는 마끼리 씨에게 편지를 보냈습니다. 술에 취해 정확한 기억은 나지 않지만 불미스러운 일에 대해 이해를 해달라는 내용이었습니다. 편지를 보낸 후 급히 한국으로 돌아온 김 교수는 사직서를 제출했습니다. 그러나 김 교수의 진술은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판사를 하고 있는 친구를 만났다던가 그리고 그분한테 자문을 구했다고 그러시면서 결과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일단 재학생을 대상으로 한 게 아니기 때문에 학내 성추행이 아니다. 그리고 증거가 없다. 뭐 이런 얘기들을 하시면서 내가 굳이 이거를 사표를 먼저 내놓아야 할 일이 아닌 것 같아서 사표를 반려했다. 사직서를 제출한 거는 그거는 뭐 형식적인 거고 전혀 뭐 본인하고는 다른 겁니다. 그러니까 뭐 본인 의사가 아니었습니까? 사직서 제출하셨던 건? 아, 돌려받았으니까 그건 안, 물건은 물어본 거죠. 응? 돌려받았으니까? 그렇죠. 돌려받았으니까 본인 물어본 거죠, 그게. 예. 예. 진상조사위원회가 열리는 날 김 교수는 학과장 교수에게 과도로 위협을 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유리한 증언을 해달라는 것이었습니다. 분명히 진실을 이야기를 하고 거기에 대한 응분의 책임을 질 각오를 해야 되겠다. 책상 앞에 놓여 있는 과도를 집어들면서 아니 내가 이렇게 쉽게 죽을 것 같으냐. 내가 죽으면은 너도 죽인다. 김 교수가 물러나는 게 최선이라 말을 했던 한 동료 여교수는 협박 전화에 시달리기도 했습니다. 팩스를 받게 됐을 때 바로 그러기 며칠 전에 제가 협박 전화 받은 거예요. 당신이 김 교수 쫓겨냈다면서 그과 말이야 웃기는 거야. 당신 조심해. 나는 당신을 잘 아는 국립대 교수예요. 당신 일도 잘 알고 있어. 그러지 마. 너는 좋은 교수가 아니라 나쁜 교수가 돼. 그럼 너의 말년이 두렵지 않냐. 결국 김 교수는 해임이 결정됐습니다. 그러자 이제 교수회가 들고 일어났습니다. 해임은 부당하다며
각 부서에 일제히 공문을 보내 김 교수의 선처를 호소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왜냐면 조건의 문제니까 그렇게 그냥 맥없이 자르는 게 이런저런 들 빼고 200, 제 기억에 하여튼 200명을 넘었어요. 200명의 학내 교수들이 김 교수의 구명을 위한 탄원서에 서명했습니다. 전국적으로는 500명이 넘는 동료, 선후배 교수가 참여했습니다. 참 그 부끄러운 일입니다. 성추행 문제에 대해서 제대로 알아보지도 않고 무조건 선배니까, 후배니까 이렇게 요청을 하니까 서명을 다 해준 거죠. 야, 이것이야말로 교수 패거리가 아닌가. 무조건적인 동업자 의식이죠. 무조건적인 동업자. 누가 의식 있는 교수님이 그러더라고. 일종의 사이비 동업자 의식이고, 그리고 이제 계속 이런 일로 쫓겨나면 우리 다 쫓겨날 수 있다. 결국 교육부 교원징계재심위원회에서는 해임징계는 사안에 비해 과하다며 1개월 정직으로 결정했습니다. 그때 그 만취 상태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 정도로 다 술 먹었는데 또 노래방까지 같이, 그것도 또 단 둘이 그렇게 들어가서 그게 일이 일어났다면 이거 꼭 이 교수의 잘못. 학생들은 김 교수의 복직에 즉각 반발했습니다. 성추행 교수한테서 배울 게 없다는 것입니다. 학생들은 수강 신청 거부로 항의를 표시했습니다. 김 교수의 강의실은 텅 비어 있었습니다. 실제 이 강의를 듣는 학생은 6명. 그마저 전공 학생은 단 한 명도 없습니다. 교육부 중앙징계위원회 있지 않습니까? 예. 거기에서 아마 1개월 정직 결정이 됐을 겁니다. 예. 학교에서 그분한테 수업을 배정하지 않을 하던 이유는 없습니다. 학칙의 폐강 기준 인원은 전공 학생의 10%. 하지만 학교는 숫자만을 맞추어 수업을 배정했습니다. 유권 해설 이렇게 내린 거예요. 7명, 수만 7명이라고 해석해 준 거예요. 우리 학교 교무처가. 그래서 탁과 학생 7명을 갖다 댄 거예요. 우리과 학생은 한 명도 없는. 이게 정말 무서운 대학 사회였던 거죠. 내년에도 여전히 김 교수의 수업은 배정되어 있습니다. 강의를 하기 위해 강단에 설 수 있는 것입니다. 아, 저는 거기에 대해서 더 이상 얘기하고 싶지 않거든요. 예. 3년 동안 너무나 고통받고. 네. 사실 그게 경찰에서, 검찰에서 무혐의가 됐던 사건인데. 네. 끝없이 그거를 계속 문제 삼고 있고. 네, 이 성폭력 교수를 보호하는 데는 또 교수사회의 침묵의 카르텔이 존재하는 모양입니다. 조중욱 PD, 지금 대학 내 성폭력이 바로 교수의 지위를 이용한다는 것이 문제인데 말이죠. 게다가 교수들끼리의 그 봐주기도 문제인 것 같네요. 네, 그렇습니다. 이런 맹목적인 동료 교수 편들기가 성폭력 교수를 학생들 앞으로 다시 불러올 수 있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또한 교수가 단순한 지식 전달자의 위치가 아니라면 더 이상 가해 교수의 학문적 성과가 성폭력 사실을 덮는 변명이 되어서도 안 될 것입니다. 네, 이동혁 PD, 지금 그러다 보면 결국 피해자는 피해를 당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주변의 시선과 이 사회의 따가운 인식, 그것들과 싸워야 되는 이중의 피해가 있지 않습니까? 네. 성폭력 전문가들은 피해자가 신고한다는 것은 자신의 모든 것을 버리는 것과 같다고 표현합니다. 그만큼 성폭행을 당했다는 사실을 인정받기까지의 과정이 쉽지 않다고 할 수 있겠는데요. 앞서 소개한 두 명의 피해자 역시 똑같은 상황에 놓여 있었습니다. 성폭행 당했다는 것이 알려지는 게 가장 두려웠다는 김양. 때문에 교수를 신고하는 일은 쉬운 결정이 아니었습니다. 학생들은 지금 몰라요. 말할 수도 없고. 아직도 마음이 안정이 안 되셨을 거 아니에요. 일상 생활을 할 만큼. 그래도 아무렇지 않은 듯 일은 해야죠. 어떻게 할 수 없죠. 지금 당장은 돈이 없으니까. 다른 피해자들도 만약 그러면 가족이 모른다면 대부분 그럴 것 같은데요. 두렵기는 이 양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양은 두 번의 성폭행을 당했기 때문입니다. 사건 바로 다음 날, 서 교수는 문제 해결을 위해 자신을 만난 이 양을 다시 모텔로 데리고 갔다고 합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은 세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사과를 나한테 받아내는 것이고, 두 번째는 없었던 일로 하고 그냥 넘어가는 것이고, 세 번째는 전화 위복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저는 그때는 너무 사람들한테 알려드리는 게 너무 두렵고 무서웠기 때문에. 그 자리에서 김양은 없었던 일로 하자고 말했습니다. 저는 두 번째 방법으로 그냥 했으면 좋겠다고. 그러니까 아니야, 잘 생각해봐. 교수님 학생을 바른 길로 인도를 하셔야죠. 이게 바른 길이야. 그리고 저는 앞으로 결혼도 해야 된다고. 그러니까 교수님께서 내가 결혼시켜줄게. 그러고는 문을 자고 가. 세 가지 해결 방법을 제시했다는 사실은 서 교수 자신도 인정하고 있습니다. 전화 이복은 뭐죠? 취해서 일어났던 일이기 때문에 그로 인해서 그 학생이 학교를 그만두지 않고 이래서 공부를 열심히 하고 그냥 제가 도와주겠다고 했습니다. 그 사건의 충격으로 현재 이양은 정신과 치료도 함께 받고 있습니다. 막 부르르 떨리고 막 그래요? 이양은 성폭력 피해자들이 겪는 정신적인 후유증에 시달리고 있었습니다. 분노, 죽이고 싶을 거 아니겠어요? 나를 그렇게 아주 짓밟아놨는데. 분노로 확 끌어올랐다가 또 깜짝깜짝 놀랐다가 아주 온탕 냉탕 왔다 갔다 하게 됩니다. 이양은 서 교수가 자신의 행동을 무마하기 위해 교수라는 우월적 지위를 이용했다고 생각합니다. 그 사건에 대해서 반성을 한다라면은 그런 부적절한 관계를 요구해서는 안 되죠. 그럼 오히려 이용을 하려는 계속 그러니까 이런 관계를 가지자라는 의미로 받아들이신 거예요, 그 당시에는? 그렇죠. 치위생학과 교수가 되는 것이 꿈인 이양. 특히 이양이 다니던 특수대학원의 경우 교수와의 관계 그리고 교수의 영향력이 절대적으로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과 특성이 굉장히 중요해요. 다섯 여섯 명만 남자분이 있을 뿐이고 다 여자죠. 그리고 거의 취위생 선생님들이세요. 뭐 이렇게 예를 들자면 시간 강사라든가 뭐 교수라든가 이런 꿈을 가지고 오신 분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또 지금 신생 학교 학과에 이런 이렇게 개설되는 취위생과가 많고 교수 인력이 부족하고 이러다 보니까 그분들을 통해서 소개를 받거나 아니면 연결해 주신다든가 이런 통해서 가는 게 더 쉽죠. 그러나 서 교수 측에서는 교수라는 지위를 이용한 어떠한 강압도 없었다고 일축합니다. 그분도 다시 뭐 그 교수의 직위를 이용해서 한 것처럼 돼 있는데. 2차. 예예 돼 있는데 사실 그거는 어떻게 보면 뭐 동의해야 승낙해서 했다고 볼 여지가 상당하거든요. 그 대학생은 거부를 안 했습니까, 어떻습니까? 같이 이런 서로 불안하고 걱정되니까 같이 있다가 자연스럽게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서로 간의 합의에 의해 이루어진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양은 거부 의사를 분명히 밝혔다고 합니다. 오늘 자고 가. 나는 명령하잖아요. 안 그래요? 그 말을 했을 때도 전 분명히 거부를 했어요. 엄청 갈래? 갈까? 그것도 분명히 거부를 했단 말이에요. 그건 말이 안 되죠. 그게 무슨 합의예요. 학교 측은 이 문제를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 것일까? 사건 발생 열흘 후 학교를 찾아가 봤습니다. 그러니까 파악이라는 게 정상적인 범위에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일단 그렇게 들어가면 만나지 못하는 걸로 저희는 알고 있고 또 실질적으로 저희는 하여간 그 가서 얘기를 들어보지 못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서 교수 입장에 대해서 전혀 알고 있는 바가 없다는 거예요. 해당 과에서도 이 사건이 자신들에게 미칠 파장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았습니다. 원래 세미나도 많고 제가 좀 같이 접할 기회가 많았었는데 그런 면이 전혀 없었거든요. 워낙에 점잖으신 분이어가지고 그래서 깜짝 놀랐고 글쎄 잘 모르겠는데 매스컴이 너무 오버한다는 것 같던데 그래 뭐 매스컴 때문에 그렇게 들어간 거라면서요? 아, 그럼 무슨 말씀이시죠? 사실은 그렇지 않은데 매스컴이 그런 식으로 유도했다는 것 같던데 그러니까 진실이 많이 왜곡된 걸 지금 많이 보도해서 우리 과가 많이 고생하는 것 같더라고요. 수차례 취재 요청을 한 끝에 인터뷰에 응한 학교 관계자는 이 사건에 대해 학교 당국은 단호한 입장을 취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어쨌든 이것은 도덕적으로 교수와 이 학생 간의 그 관계에 있어서
도덕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그날 당장 사직서를 제출받았고 저는 그 학교 측에 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인이 사직서를 미리 내신 예, 거예요? 네, 맞습니다. 그러나 대외적인 이미지 실추를 우려해 이 문제를 대학과는 연결시키지 말아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즉, 서 교수 개인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둘 다 한쪽은 교수였고 한쪽은 학생이었지만 근본적으로 따지면 그건 개인과 개인의 이야기입니다. 이게 학교가 끼어서 이쪽 편을 들거나 이쪽 편을 들거나 학교가 조정을 하거나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건 이쪽과 이쪽의 두 사람의 개인 문제였고 그게 또 뭐 학교 내에서 일어나는 것도 아니고 일과 후에 개별과 그건 아무도 모르고 있었으니까 또 공식적인 것도 아니고. 그러나 취재 도중 학교 관계자의 책상에서 발견한 메모에는 성폭행의 사실 여부를 확인하는 작업, 그리고 피해자들에 대한 뒷조사, 해당 검사의 연줄 대기 등의 내용이 적혀 있었습니다. 게다가 해당과의 대학원생들에게는 언론이 취재 요구에 응하지 못하도록 지침까지 내렸다고 합니다. 그 언론뿐만 아니라 다른 외부에 알려지는 것을 원하지 않으시죠. 그리고 이제 그런 저희 대학원생들을 이제 종강 모임 때 모였을 때 그런 말씀 지침이 있으셨고요. 이런 말들이 지침 어떤 지침이요? 그러니까 지금 놔두는 얘기들이 밖으로 나가지 않게 하고 언론이나 이런 접촉을 하지 말아라 이렇게 하시고 일단은 그러니까 침묵하라는 그런 말씀. 현재 대학원의 분위기로는 이 사건에 대한 공식적인 문제 제기를 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합니다. 어떻게 보면 정말 위생사들은 업신여기는 아니에요 사실은. 그래서 그런 얘기는 하는데 드러내놓고 못하죠. 그러니까 뒤에서 말은 하는데 앞에서는 말을 못하죠. 일단 나도 논문 나가야 되고 뭐 이런. 내가 인터뷰한 걸 학교 당국에서 알거나 선생님이나 아니면 과대님들이 아시게 된다면 당연히 저는 찍혀서 거기에서 그러니까 진짜 찍혀요. 얘기하는 게 알려지면 당연히 찍히죠. 게다가 서 교수가 소속된 단과대에서는 선처를 호소하는 진정서까지 검찰에 제출한 상태입니다. 그 학교 이미지를 먼저 생각하는 것 같았어요. 그래도 우리가 인간으로 생각을 하고 인간 제자 취급을 했다라면 오셔서 몸 괜찮냐, 많이 힘들지 않느냐 이 말을 먼저 했었어요. 옳은 건데 그 말보다는 그냥 항고하자. 수사 중이니까. 네, 이 프로그램과 관련해서 대학 측으로부터 대학 이름을 밝히지 말아달라는 전화가 많았었습니다. 신입생들이 오지 않는다는 이유입니다. 그런데 정말로 신입생을 유치하고 싶다면 대학 내에서 이런 범죄적 행위부터 뿌리를 뽑는 것이 순서가 아닐까 싶습니다. 조중욱 PD, 지금 문제는 학교 측이 제대로 징계를 하지 않는다는 거 아닙니까? 네. 그걸 위해서는 지금 제도적으로 보완이 좀 필요한 것 같은데 말이죠. 네. 대부분의 대학 내 성폭력 사건의 경우 교육부의 교원징계재심위원회에서 가해 교수의 징계 수위를 조절하게 됩니다. 재심위는 본래 교직원이 학교로부터 불합리한 처분을 받았을 경우 이를 재심하는 기관인데 성폭력 사건의 경우 가해자인 교수가 오히려 피해자가 되어 구제되는 상황이라 재심위가 성폭력 사건을 다루는 것이 적절한가 하는 지적이 높습니다. 온몸에 난 두드러기, 피부병이 아닙니다. 성추행을 당한 후 나타난 증상입니다. 그 건물 자체가 그냥 저한테는 마귀 속을 같아요, 진짜. 그래서 그 건물에 들어간 것도 아니고 쳐다보면서 지나가다가 두드러기 다 났었어요. 그때는 제가 신경 안정제 먹고 잤었거든요. 그러니까 몸이 제가 끔찍해서 못 보는 거예요. 그렇게 두드러기 나고 했을 땐 정말 죽고 싶은 생각이 났었어요. 최 씨는 지난 2001년 10월 김 교수에게 회식 자리에서 성추행을 당했습니다. 동료 학생들이 있는 앞이었습니다. 자기가
내가 너를 여인으로 만들어주겠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냥 또 멍해졌죠. 고개를 돌리면서 피식 웃더라고요. 그러고는 어깨에 손 올리고 내가 너를 안고 싶다. 그리고 내가 너를 너한테 키스하고 싶다 이러면서 그러니까 입술을 갖다 댔죠. 최 씨는 이를 학교 당국에 알리고 공론화했습니다. 학교는 징계위원회를 열어 정직 3개월을 결정했습니다. 그러나 최 씨는 받아들이기 힘들었습니다. 정직 3개월에 비해 자신이 받았던 고통이 너무나 크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3개월만 지나면 또다시 학교에서 만나야 했기 때문입니다. 올 3월 징계가 끝나 학교로 되돌아온 김 교수는 또 다른 발언을 했습니다. 대학원 프로젝트실에서 학생들과 함께 지내겠다는 것입니다. 그곳은 피해 학생인 최 씨가 쓰고 있는 바로그 연구실. 최 씨는 김 교수의 그 같은 발언이 2차 가해라 주장합니다. 프로젝트실은 교수와 학생들이 같이 쓰게끔 예예. 예. 그렇기 때문에 그런 방은 그것은 제가 수업 시간에 학생들에게 프로젝트를 열심히 하자. 그래야만 우리가 빛을 잡고 정신이 하는 거다라는 것을 강조하면서 예. 그렇게 얘기해 나왔던 것 같은데. 예예. 대학원에 교수님이 학생들하고 같이 있는 데가 없어요. 프로젝트 그보다 더 비용이 큰 프로젝트를 수행하는 교수님들도 학생들하고 따로 쓰거든요. 근데 자기 연구실은 2층에 또 엄연히 있는데 글로 옮기겠다는 거예요. 학교는 2차 가해라 인정, 해임을 결정했고 김 교수는 재심위에 청구했습니다. 그러나 재심위는 그러한 발언으론 학교의 해임이 과하다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아니, 한번 징계를 받았기 때문이니까. 징계를 받았기 때문에 그거는 다시 또 징계를 줄 수 없고 요 사건만 갖다 놓고 봤을 때는 정직 3월이 적당하다. 해임은 너무 과하다.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물론 이 선생님이 돌아감으로써 학교가 막 또 소용돌이 칠 것이다 라는 것을 뭐 염두에 안 둘 수는 없는 것이지만 법리적으로 봐서 과거권은 지나간 건데 그걸 다시 여기다 엎어가지고 해임을 시킬 수는 없는 거죠. 재심의 결정에 다시 학생들이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1차 가해 때부터 누적되며 고통이 지속되는 것이 성추행의 특성인데 피해자의 심리를 전혀 고려하지 않은 처리라는 것입니다. 그 대리인으로 네. 그 변호사 선생님을 저기 제가 위임했기 때문에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직접적으로 답변할 입장이 안 됩니다. 최 씨는 또한 징계 재심위가 성폭력 피해 학생의 심리적 스트레스조차 감안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합니다. 교육부 재심위가 제일 심했어요. 피해자가 가해자를 보면 몸이 이상이 생기고 그렇다고 해서 제가 비디오까지 제출을 했는데 비디오 테이프까지 근데 가해자랑 같은 방에 들어가게 하는 거예요. 저 진술하면서 계속 긁부했었거든요. 재심위가 과연 성폭력을 다룰 만한 곳인가 하는 문제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전문성이 과연 뭐 어느 정도 가지고 있어야 전문성이 있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얘기할 수 있는 것은 7분 중에 3분이 여성분이에요. 그러면 이 3분이 일단 여성분이기 때문에 기본적인 그 성추행이라든가 성폭력에 대한 기본적인 그 마인드는 여성 측 위치에서는 아마 가지고 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단지 형식적으로 성폭력 사건을 다룬 데 있어서 뭐 여성의 그 여성 위원회 수가 훨씬 더 많다 이런 문제가 아니라 근데 그 사건에서 이 권력자인 교수가 이 재심위원회 제도를 통해서 자기에 대한 권리 구제를 요청을 한다는 거예요. 그랬을 때 과연 이 제도 자체가 과연 성폭력 사건 특히나 이제 대학 내에서 교수 성폭력 사건을 다루는 것이 적합한가? 실제로 부당한 처우를 받은 교원을 보호하기 위한 재심 제도에 의해 해임된 성폭력 교수들은 학교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성추행한 교수가 성추행 그 사건을 보면 가해자죠. 가해자는 맞습니다. 근데 저희 재심위원회에 올 때는 가해자의 신분으로 오는 것이 아니라 피해자의 신분으로 오는 겁니다. 학교가 교수를 징계를 준 겁니다. 그러니까 저희한테 왔을 때에는
가해자가 아니라 피해자 신분으로 저희가 오는 거죠. 그 잘못된 행위를 해서 학교 내 많은 절차를 통해서 교수를 처벌한 것인데 그 잘못된 행위에 대한 처벌을 한 사람을 피해자라고 규정하는 것은 저는 잘못된 행위라고 생각을 합니다. 재심의위원회의 결정이라고 하는 것이 대학 내에서 여성 학생에 대한 성희롱, 성폭력에 대한 일종의 승인 효과를 갖는다라는 굉장히 심각한 효과를 갖는다고 생각합니다. 지난 5월 정기 답사를 간 자리에서 같은 과 교수에게 성추행 당한 진양도 재심의 결정이 이해가 안 된다고 합니다. 뭐 화장실 가려고 나왔는데 그 교수가 잠깐 옆에 앉아봐라 하고 불렀어요. 처음에는 뭐 학교 얘기 그런 거 하다가 저 너무 구체적으로 얘기하고 싶지 않은데요. 그래도 뭐 선생님이 부르니까 앉을 수는 있지 않을까? 네. 그것도 말이 안 돼. 그냥 제가 자연스럽게 앉을 건데 이미 그제 법정상 얘기가 됐고. 네. 그것도 다 동갑돼 있어요. 그것도 아니라고 얘기했죠. 뭐 치마 속에 손을 넣으셨다고 그러던데. 그것도 웃기지 않습니까? 진양의 경우 성추행을 당한 이후 학교를 제대로 다니지 못할 정도로 심한 정신적 압박감에 시달렸다고 합니다. 그 사건이 있은 다음에 그 사람 학교를 안 나왔거든요. 근데도 저는 그 사람이 일하던 건물에는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수업 되게 많이 못 들었어요. 애초 학교 당국은 한 교수에게 파면을 조치했습니다. 그러나 교육부 징계 재심위에서는 절차상의 이유로 심사를 보류해 문제는 다시 학교로 돌아왔습니다. 아마 제가 알고 있기로는 네. 그 제가 항변할 수 있는 기회를 안 줬어요. 아, 증언은 하셨잖아요. 아, 물론 했지만은 피해자 주장이 뭔지 몰랐죠, 제가. 아, 피해자가 학생, 피해 학생. 그렇죠. 예. 그걸 저한테 알려주지도 않았고 무조건 그냥 이렇게 이제 뭐. 진양이 성추행을 당한 건 새벽 시간. 그러나 답사를 간 자리라 주변엔 학생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사람들이 지나다녔으면 좀 도와달라고 그러지 그랬어요. 제가 그래서 쳐다봤거든요. 사람들이 지나가면 이렇게 쳐다봤는데 저를 보지 않았어요, 사람들이. 못 본 거예요? 안 본 거예요? 안 본 것 같이 저는 느껴졌어요. 확실하게 저도 모르죠, 그거는. 근데 그렇잖아요. 대학원생이 교수한테 잘못 보이면 안 되잖아요. 대학원에 지금 진학할 사람이 교수한테 잘못 보이면 못 갈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일에는 개입하고 싶어 하지 않아요. 사람들이 대부분. 응답반, 진단반 이렇게 해서 좀 소문처럼 뭐 술자리에 있을 땐 옆에 절대 앉지 마라. 그래서 저희가 심증은 있지만 어떤 확증 없이 교수님한테 아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라고 예, 말할 수가 좀 없는 상황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물론 그 비겁하다라고 표현을 쓸 수도 있겠지만 성폭력 가해자라기보다는 교수라는 지위가 학생들로 하여금 문제 제기 자체를 어렵게 만들고 있습니다. 교권은 부적절한 상황에서 힘을 발휘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50이 넘은 남자 교수가 노래방에 가는 것은 괜찮고 그 나이 절반도 되지 않은 여학생한테 가자고 그랬을 때 그 여학생이 그걸 뿌리치지 않은 것은 죄가 되는 이런 사회인 거죠. 그게 바로 그 권력 관계가 드러나고 있으면 보여주는 거고. 교권에 대한 도전으로 때로는 성인임에도 강하게 거부하지 않았다는 혐의로 오히려 피해 학생들은 2중 3중의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사실은 교수와 제자 간에는 사실 성폭력 사건이 있었다. 성희롱 사건이 있었다라고 말하기도 어렵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알고 있는 지금 몇몇 사건은 정말로 아주 기적적으로 드러난 사건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징계 수위를 낮추고 뭐 3개월 정지이라는 방식으로 얘기를 한다는 것은 여학생들은 너희들은 그냥 교수가 남자 교수가 성희롱 성폭력적인 행동을 해도 참고 학교에 다녀야 한다라고 굉장히 그 여학생들을 더 무력화시키는 것이지요. 네, 이 교수 학생 간의 성폭력, 이 강자가 약자에게 휘두르는 흔한 권력 현상의 하나라고들 말합니다. 바람직한 것은 교수님들이 지성과 아울러 도덕성도 겸비하는 것이겠습니다만은 쉬운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어설픈 마무리가 재발을 부릅니다. 물론 제도적 보완도 시급해 보입니다만 밝힐 건 밝히고 책임을 물을 건 묻는 우리 교육당국의 단호한 의지가 무엇보다도 아쉽습니다. 오늘 PD수첩 여기서 마칩니다.